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설 첫날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고향길 가실 때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아침 일찍 농장에 애들 밥 주러 왔습니다. 왔더니 드디어 금수남이 알을 낳습니다. 분명 알통을 만들어 줬지만 이렇게 버젓이 옆에 알을 낳았네요. 일단은 알을 한번 챙겨 볼까요? 네. 알 크기를 보니까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백봉 오골개 있죠? 백봉 오골개. 그알 크기만 하네요. 근데 금수남 암컷이 되게 작은데 꽤큰 알을 낳았습니다. 생각보다 큰 알을 낳았네요. 구한 지 2주 된 녀석을 분양받아서 왔거든요.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제가 기어가기를 분양받아 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 4달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보통 닭들은요, 부화한 지한 5개월부터 초란을 낳기 시작하는데요. 5월달에 낳은 초란은요, 무정란이 대부분 다 많아요. 그래서 뭐, 판매 목적은 상관없지만은, 뭐, 부화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대부분 부화한 지한 6월달 지나서 난알 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하면 유정란이 대부분 나와서 부화가 잘 되거든요. 근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금수남 녀석들도 너무 빨리 알을 낳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. 5달이 안 됐거든요. 지금 낳은 초란은요, 아마도 무정란일 확률이 거진 99.9%지 싶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초란을 낳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, 좀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잡아서 알을 뺀다고 해야죠. 이렇게 암컷에 알을 빼고 나서 그 이후로 부화를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이 알은 못쓸것 같고요. 다음 주 토요일쯤 해서 낳는 알을 부화기에 돌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무정란일 확률이 높은 건요,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사람으로 치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성적으로 좀 빨리 성숙하죠.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. 아직까지는 수컷이 성숙되지가 못했습니다.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. 100% 거진 100% 무정란일 겁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유정란이 나오고 부화용 종란이 나올 거면 암컷의 상태보다 수컷의 상태, 그 상태를 보아서 그때 낳은 알로 부화를 하셔야 됩니다. 어쨌든 다음 주부터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낳는 알을 부화기에 넣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까지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들이 거진 5개월 남짓 사료값을 열심히 축내더니 드디어 마침내 얘들이 사료값을 하는 듯 합니다.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수컷 한 마리, 암컷 한세 마리, 네 마리 요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분양을 할 생각이거든요. 뭐,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일단은 관상닭 같은 경우는 1대 3이나 좀 넉넉 잡으면 1대 4. 요 비율로 맞추면 확실한 유정란이 나옵니다. 일단 이 녀석들이 이제 초란을 낳기 시작하니까 사료량을 좀더 늘리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배추나 이런 푸른색 채소도 좀 넉넉하게 줘서 알 낳는데 물이 없도록 제가 산후조리를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갈치였습니다.